신호대기를 가만히 하고 있다 보면 손이 많이 가고 잘 입었던 종류의 상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짧은 바지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. 온도가 확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초가을 같거든요. 그때는 긴팔 하나를 입는 것만 해도 좀 추울 수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발리 여행 때 가져갔던 짐들을 좀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. 이거는 사실 제가 뭐 여행을 엄청 많이 다녀서 생긴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발리가 되게 더운 나라라서 별로 생각할 게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 계절에 따라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가을 같을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옷을 챙겨가면 좋은지 또는 어떤 비상약을 구비해가면 좋은지 그리고 제가 예상보다 훨씬 유용하게 잘 쓰고 왔던 아이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리를 나가기 전에 예방접종을 확인을 했었어요. 제가 처음 발리 놀러 갔던 게 거의 한 5년 전인가 그런데 그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로 이런 걸 추천합니다 라고 했던 게 파상풍이랑 장티푸스 A형 간염이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접종을 받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러니까 혹시나 저처럼 좀 걱정이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.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저는 발리에서 뭐 풀빌라나 리조트 이런 데 묵기보다는 약간 한 달 살기?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옷은 진짜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동네 기후 특성상 좀 고려하면 좋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상의는 저는 반팔을 기본으로 챙기고 그냥 이런 반팔 있잖아요. 얇고 할랑할랑 거리는 거. 그리고 나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너나시 종류를 몇 개 챙겼었는데 혹시 내가 이제 끝나시 유형이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위에다 뭘 걸칠 걸 하나 같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발리에서 이동할 때 거의 99% 스쿠터를 사용을 하거든요. 근데 스쿠터를 타고 다닐 때 문제가 이 신호대기를 가만히 하고 있다 보면 그림자 없이 그냥 햇빛에 땡볕에 그대로 몇 분 노출될 때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이 동남아의 햇빛이 우리나라랑은 다르잖아요. 이 피부 자체가 뜨겁다 해서 따갑다로 넘어가면서 아 진짜 좀 가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현지인들도 보면은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가리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발리에서 지낼 때 제일 손이 많이 가고 잘 입었던 종류의 상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랑할랑 나풀나풀 거리면서 좀 얇은 재질의 바람 잘 통하고 시원한 그러면서 조금 이런 가려지는 느낌의 반팔을 저는 더 잘 입었습니다. 하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짧은 기장에서부터 긴 것까지 조금 고루 갖춰가는 편인데요. 제가 더운 나라에 놀러가면서도 굳이 긴 기장의 바지를 챙겨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너무 짧은 바지가 약간 불편한 측면이 있어요. 예를 들어 밥 먹으러 우리가 스쿠터를 타고 갔으면 거기서 밥을 먹는 동안 스쿠터를 주차를 해놔야 되잖아요. 근데 항상 그늘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끔은 정말 땡볕에 그냥 그대로 노출시켜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밥 맛있게 다 먹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스쿠터를 딱 타려는데 안장이 까맣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 뜨겁습니다. 의자를 뚫고 들어오는 그 뜨거움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냥 긴 바지를 입고 나올 걸 싶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짧은 바지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청바지 이런 것들이랑 얇은 재질의 긴 면바지를 항상 꼭 챙겨와요. 그리고 당연히 저도 놀러 가는 거기 때문에 기분 내기 용들을 챙기기는 해요. 제가 주로 챙기는 건 이제 원피스류들인데 이게 기장이 너무 짧아도 불편하지만 기장이 너무 길어도 혹시나 이게 어딘가 뭐 끌리지 않을까 뭐 어디 바퀴에 먹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들이 저는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발리 갈 때 꼭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긴팔이랑 긴바지 한 세트 그리고 바람막이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팔, 긴바지 같은 경우에는 햇빛 가리는 용도로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게 되고요. 린넨 난방이라든지 아니면 청난방 이런 것도 가져갔었고요. 그리고 바지는 제가 여행 때는 사실 다른 걸 입기는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바람이 숭숭 잘 통하는 어두운 색 여름용 긴바지 이런 거 추천드려요.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가 만든 건데요.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
돋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광고 아닙니다. 그리고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하실 것 같진 않아요. 이제 우리나라 한여름은 반대로 발리는 이제 겨울에 해당하는 건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. 새벽녘이나 저녁에는 온도가 확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초가을 같거든요. 가을? 그때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후드에 장바까지 입고 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발리 건기 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긴팔 긴바지 외에도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외투도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만일에 전날 밤에 비가 왔던 건기 새벽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긴팔 하나를 입는 것만 해도 좀 추울 수 있거든요. 긴팔에 그래서 바람막이까지 입고 이제 스쿠터를 몰고 이동을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가져갔던 거는 방수는 아니기는 했는데요. 만일에 방수 재질의 바람막이라면은 급한 비가 왔을 때도 유용한 측면이 있어요. 우기든 건기든 사실 주로 저희가 자는 밤동안에 비가 많이 오기는 하는데 간혹가다 그 비가 새벽녘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질 때도 있고 뭐 잠깐 외출을 했는데 낮에 이렇게 소나기성으로 확 비가 올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우비 대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뭐 나쁘진 않다. 신발은 저는 쪼리 하나, 샌들 하나, 운동화 하나. 그리고 그 운동화는 이제 제가 신고 가는 거고 운동화라 갈 때 쓰려고 정말 운동화를 챙겨가는 거고요. 만일에 밤에 클럽에 놀러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흰색 운동화 한 켤레 정도 챙겨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마 아직도 그럴 텐데 간혹 어떤 클럽 같은 경우에는 쪼리 신고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거든요. 스미냑에 유명한 데 있어요. 근데 거기가 쪼리 신고는 입장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거의 클럽 입구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상한 검정 고무신 같은 걸 한 2만 원에 팔아요. 근데 제 지인도 그걸 모르고 갔다가 그 앞에서 그걸 사가지고 들어갔거든요. 근데 돈이 좀 아깝잖아요. 그게 정말 검정 고무신처럼 생겼거든요. 그래서 혹시 그런 데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운동화를 꼭 챙기시고 추천드릴게요. 저는 이제 서핑을 주로 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나왔을 때 걷힐게 필요해서 사롱을 가져왔던 거고요. 근데 사롱이 어디 이동할 때 좀 추운 경우들도 생기곤 하니까 공항에서나 기내에서나 그럴 때 사용하기도 괜찮고 스쿠터 안장이 너무 뜨거워졌을 때 잠깐 얹어놓고 가기에도 괜찮고요. 여러모로 유용하니까 사실 한 장 정도 챙겨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